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. 국회에선 오늘 여야 윤리특위 간사들이 만나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. 하예빈 기자입니다. 검찰이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, 카카오의 일부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등 정보를 입수한 걸로 전해집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,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입니다.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초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85만여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하는 등 비정상 거래를 의심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. 이후 검찰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 김 의원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. 그러나 김 의원의 가상화폐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크고 일부 코인은 상장 전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의혹이 더해지면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의총 직후 나온 최종 결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의 아침 인사가 왜 그게 빠졌어요?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미 김 의원을 조사해달라며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.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오늘 중으로 만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JTBC 하예빈입니다.